먼저 와서 챙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깨고 있는데 지금 멤버들과 맞아요. 멤버들이랑 간식 타임을 가지려고 간식 타임을 아주 설레입니다. 코털이었는데 저 사실 방금 살짝 어이머리 나 조금 완성하고 있어. 나빌더블유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어서 저희가 반갑습니다. 영광이고 저희가 참여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멤버들과 남은 화보 촬영도 파이팅 하고 있습니다. 우와 맛있어. 바이바이. 이따 봐요. 안 찍어도 걷죠. 이렇게 좋은 말을 듣지 않을까요? 그렇게 예뻐. 아니 아까 뜬 거 미리 봤는데 예쁘더라고요. 미리 봤어. 여기죠. 봤어요? 잘 넣었다. 언니 마음에 들어요? 너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아니 언니 마음에 들어야 저는 비슷한 원리거든요. 완전 완전 잘 나왔지? 좋아요. 또 올려야지. 언니가 팔 맞춰요? 난 민주 언니 마음에 오셨대. 아 사실 원영이랑 방금 인사를 하고 갔는데 제가 나중에 민주를 데려왔습니다. 혜원이랑 셀카 찍고 왔어요. 네, 민주가 먼저 와서 맞아요, 맞아요. 영상 봤어요. 사실 나가는 건 몰랐어요. 저희 차 안에서 봤어요. 저 근데 중간에 조금 지금 오리고리 하지 말았어야지. 중간에 바로 나가고 이것도 봤어요. 그러니까요. 여기는 어디인가요? 네, 더블 행사장입니다. 더블유? 더블 코리아 행사장입니다. 알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선기도 네. 하러 왔죠. 저희가 화보 찍고 포토라이도 쓰고 공연도 맞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좀 어색해요. 저도 어색해요. 저 사실 이렇게 포토월 너무 오랜만 아니에요? 좀 오랜만이에요. 떨려요. 언니 근데 저도 아까 여기 포토월인데 너무 무섭다가 포토월이어서 너무 떨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왔지. 오늘 약간 화살촌으로 해가지고 한컷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저 가본 카메라예요. 아 진짜요? 이제 곧 있으면 올라가요, 처음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간지럽잖아. W! W! 제가 W였거든요. 공연도 하고, 공연도 하고 찍고 해가지고. 그럴까요? 이거는 잡지에서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이런 느낌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언니 W랑 완전 세상이 되게 공주 느낌으로 하셨더라고요. 아 이거 잠시만 왜 이렇게 해야지. 어렵잖아. 제가 드릴게요. 알았어. 여러분 이거 되세요? 뭐야? 난 이거 돼요. 이거 다 되죠? 잘 되네. 잘 안 되잖아요. 안녕. 여기는 대기실인데요.
뭐하고 있어요? 셀카 찍고 있어요. 언니 저는 노란 머리 했잖아요. 저 노란 옷으로. 대회 앞에도 그렇고. 진짜요?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요? 역시 포미는 탈색을 탈색이 진짜 잘 어울립니다. 잠시만요. 요즘에는 앞머리가 있어요. 앞머리 엄청 성숙해지고 너무 이뻐요. 사실 들어서. 요즘 앞머리 예나 언니. 이진이가 앞머리 없을 때는 아 앞머리 없는 게 더 이쁘다 생각했는데 다시 앞머리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이뻐. 너무 이쁘다 유진아 오늘. 다시 내리려고요. 그러려고 마음이. 이거 더 원스러워. 잘한다. 나코도 너무 이쁘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잘 보여. 잘 보이는 것 같아. 검은색 너무 잘 어울려. 예쁘다. 아사가야시마이. 아사가야시마이. 안녕. 네, 오랜만에 앞머리를 내렸어요. 뾰로롱. 앞머리. 실수로 병으로 내렸더니 뭔가 느낌이 다른 것 같네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네. 셀카를 찍고 싶은데 혜원 언니가 위층에 촬영하러 갔다네요. 저 언니 기다려야겠죠? 언제 내려올까? 수정을 보느라 못 찍었어요. 그래서 수정을 봤으니까 이제 사진을 찍을 예정입니다.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효미입니다. 오늘도 금발인데 노란 옷이네요. 저 노란색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시 염색을 했어요. 근데 내일 다시 한번 해야겠어요. 지금 좀 은색같이 보이죠? 제가 더 밝은 금발을 하고 싶어서 다시 염색을 했는데 좀 시간이 모자라서 내일 아침 스케줄 가기 전에 다시 샵 일찍 가서 조금 염색을 할 겁니다. 어, 저 이제 가야 된대요. 안녕. 아! 안녕. 바이바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저희 알겠습니다.